네, 요즘에 정말 눈에 띄는 방탄 신인들이죠. 슈퍼루키 두 팀 모셨습니다. 방탄소년단 그리고 엔시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엔시아입니다. 네. 둘, 셋, 방탄. 안녕하세요, 방탄소년단입니다. 네, 먼저 두 팀 축하할 일이 있어요, 그죠? 우리 방탄소년단은 팬클럽이 창단을 했다고, 그죠? 네, 네, 그렇습니다. 얼마 전에 팬클럽, 창단식을 했습니다. 팬클럽 이름이 뭐죠? 아미입니다. 아미. 네. ARMY. 네. 그 군인, 군대. 네. 이제 방탄복을 항상 군대에서 입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제 항상 함께 한다는. 방탄복. 항상 함께 한다라는 의미로. 네, 그런. 굉장히 뜻깊은 것 같아요. 네, 자, 자, 엔시아도 축하할 일이 있는데. 데뷔 후 처음으로 MC에 발탁이 됐어요. 네. 어떤 프로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MBC 뮤직에서 하는 순위의 재구성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. 네.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른 주제로 8위까지 음악 차트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. 우리 방탄소년단도 개인적으로 MC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? 그렇죠. 그렇죠. 그럼 우리가 NCR랑 같이 이렇게 해도 되게 굉장히 보기 좋을 것 같은데. 저는 당연히 좋죠. 당연히 좋아요? 좋아야죠, 제가. 니들 네. 오빠 앞에서 뭐 하는 거냐 지금. 자, 알겠습니다. 그럼 방탄소년단 이제 무대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. 네. 아, 무대 정말 기대가 돼요. 네. 멋진 무대 보여주실 거죠? 그럼요. 네, 네? 그럼 무대를 준비를 위해서 나가세요. 알겠습니다. 빨리 나가겠습니다.